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PC 1.0 버전 6차 패치 내용 중 핑에 따른 매칭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그런지 FAQ 공지가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핑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외부 네트워크에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총알 한 발 한 발이 중요한 게임에서 핑이 높으면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분명히 엄폐했는데 한두 발 더 맞아 죽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 적을 맞췄는데 안 죽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펍지가 매칭을 핑에 따라 하는 것 같네요. 질문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핑에 따른 매칭 풀 분리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서버 내에 핑이 낮은 플레이어들을 우선적으로 매칭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핑에 따라 매치 형성 분리되므로 비슷한 핑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끼리 매치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플레이어와 같이 파티하거나 또는 플레이가 가능한가요? 핑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 게임하는 플레이어와 파티를 맺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칭 풀 분리로 인하여 매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매치 시작 시 튕기거나 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플레이어와 플레이를 한다면 메이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파티 내에서 핑이 높은, 즉 회선 상태가 좋지 않은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매치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듀오 또는 스쿼드를 랜덤 파티로 매칭하면 어떻게 파티가 이뤄지나요? 서버 내에 비슷한 핑을 가진 유저와 매칭되며 회선 상태가 크게 차이 나는 플레이어와는 매칭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핑에 따른 매칭에 대한 FAQ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핑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혹시 여러분 컴퓨터에 핑이 불안정하다면 회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악성 코드는 아니지만 그리드 프로그램으로 웹하드 이용 시 업체에서 그리드를 여러분 몰래 같이 설치해 버립니다. 웹하드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데이터를 여러분 컴퓨터에도 분산 저장해서 또 다른 유저가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게 여러분 컴퓨터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항상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도 성능 저하를 일으키고 배그 도중에 갑자기 핑이 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혹시 외로워서 웹하드를 이용하셨다면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삭제 방법은 제어판에 가시면 프로그램 제거해서 프로그램 목록에 있을 테니 당황하지 마시고 우클릭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